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화학을 공부하는 홍성대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 2021 수능화학원을 대비하는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방과 후 시간에 심화탐구학습을 수업을 듣는 친구들을 위해서 제작을 했고요. 우리 못 풀었던 문제 있죠? 2페이지에 2개 그리고 4, 5페이지에 8개의 문항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에 3번 문항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3개의 실린더의 각 기체가 들어있는 모습을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기체의 온도와 압력은 같다라고 해요. 아보가드로 법칙 써야겠다라는 거 기억할 수 있겠죠? 1번 부피는 뭐에 비례한다? 몰수에 비례한다. 2번 밀도는 뭐에 비례한다? 분자량에 비례한다. 마지막 단위 부피당 몰수는 일정해요 라고 하는 거. 자, 가, 다에 대한 기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고요. 각각의 기체의 원자량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분자량을 조금 좀 이따가 계산해 봐야겠죠? 일단 가나다부터 좀 써볼게요. 가, 나, 다. 자, 얘네들 혹시 모르니까 요거까지 NH3C2H2CO2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일단 나와 있는 거 부피비 나와 있다. 그치? 부피비가 나와 있어. 자, 부피의 비는요. 어차피 몰수비랑 똑같죠? 그러니까 몰수비라고 쓸게. 몰수비를 구할 수 있는데 이거는 부피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 자, 부피비는 몰수비는 1대 2대 2라는 거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봤더니 바로 나오죠. 기억을 보면은 C의 원자 수를 구하래요. 나와 다에서 C의 원자 수를 구하래. 자, 그럼 C의 원자 수를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야 돼? 일단은 분자수에다가 해당 원자의 원자수 한 분자당 C 원자 수를 곱해줘야겠죠? 자, 그럼 이렇게 곱해주면은 자 분자 수가 이미 나와 있잖아. 근데 지금 나 같은 경우 C가 한 분자당 몇 개 있습니까? 자, 얘는 자 C 원자수는 자 분자 수가 2야 2 그죠? 2 곱하기 한 분자당 C 원자는 두 개 있죠? 자, 다는 어떤가요? 분자수가 2야. 근데 한 분자당 C 원자수 하나 있죠? 자, 그럼 몇입니까? 얘는 4고요. 얘는 2입니다. 몇 배야? 나가 다의 두 배니라고 물어봤으니까 맞는 설명 되는구나 알 수 있겠습니다. 니은 전체 원자수를 물어봤네요. 자, 전체 원자수는 어떻게 구합니까? 그치, 일단은 분자수에다가 한 분자당 전체 원자 수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전체 원자 수 가 같은 경우는 4개 있어. 나도 4개 4원자 분자야. 다도 다는 3원자 분자야. 자, 질소 하나에 수소 3개 있으니까 4한 거야. 탄소 2개에 수소가 2개 있으니까 4고요. 탄소 하나에 산소가 2개 있으니까 더해서 3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근데 나와 가를 물어보고 있네요. 가와 나를 물어보고 있어. 전체 원자 수를 보겠습니다. 자, 분자 수가 가는 1만큼 있죠? 1만큼 있는데, 한 분자당 원자 수는 4입니다. 자, 나에서는 분자가 2만큼 있는데, 한 분자당 원자 수는 4입니다. 그래서 얘는 4대, 얘는 8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몇 배입니까? 나에서가 가에서의 두 배야 라고 하는 게 맞는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쵸? 자, 나와 다의 기체의 밀도비를 물어봤어. 자, 이거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밀도비는 뭐랑 같다? 그렇지, 분자량의 비랑 같구나. 그러면 일단 분자량을 좀 구해봐야겠네. 나와 다를 비교하고 있죠? 나와 다의 분자량 비만 알면 돼. 근데 원자량 다 주어졌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탄소의 원자량이 12인데 탄소가 2개 있고요. 수소의 원자량 1인데 수소 2개 있다. 그럼 계산해주면은 26 나오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탄소가 12 하나 있고요. 그리고 산소가 16짜리가 2개 있으니까 요거 44 나온다라는 거. 분자량 B가 26대 44야. 그러니까 밀도비도 26대 44가 되겠죠.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13대 22가 맞는 설명이구나. 답은 기역, 니은, 디귿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옆에 있는 4번 문제 보겠습니다. T도 C 1기압에서 기체
자, 이거 좀 굵게 할까? 티도시 일기압에서 기체 가와나의 부피와 질량을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가와나는 각각 A2 또는 BA2 중 하나래요. 지금 보니까는 A2가랑 BA2랑 비교했을 때 분자량은 당연히 BA2가 더 크겠죠, 그죠? A2 두 개 있을 때 B 하나가 더 들어간 셈이니까 분자량은 일단은 BA2가 더 크겠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 자, 질량과 부피와의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써볼게요. 가와 나가 있고요. 가와 나의 질량은 W로 똑같아. 질량의 B는 1대 1인가 봐. 자, 근데 부피 B가 몇이야? 1대 2야. 근데 지금 보면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니까 1번 부피는 몰수비에 비례해, 2번 밀도비는 분자량비에 비례해, 3번 단위 부피당 분자수는 일정해 라고 하는 요 세 가지 아보가드로 법칙이 눈에 보이시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는 부피 B equal 분자수 B야. 나는 부피 B를 가지고 분자수 그대로 구할 수 있다. 자, 1대 2니까 분자수 B도 1대 2겠죠? 자, 이렇게 질량이 나왔고요. 몰수가 나왔네요. 자, 질량이 나왔을 때 몰수가 궁금하면 화학신화로 나누어주죠. 자, 요 식을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 얘도 알고 얘도 아니까 우리 분자량을 바로 구할 수 있겠다. 어떻게요? 몰수분의 질량하면 분자량이 바로 튀어 나온다라는 거. 따라서 요렇게 나누어주면 되겠다, 그지? 자, 그러면은 분자량 B가 바로 나오죠? 1대 2분의 1이야. 아하, 요거 2대 1의 분자량 B로 존재하는구나. 자, 분자량이 가가 두 배나 크네요. 따라서 가가 BA2가 되는 거고요. 나가 A2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와 나에 해당하는 분자를 매칭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자, 보기, 옳은 거 고르라고 하니까 기억, 가는 A2니라고 물어봤어. BA2입니다. 틀린 보기. 니은, 원자량 구하라고 하니까 우리 연립방정식 한번 구해야겠다, 그지? 자, 연립방정식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 와서, 자, 가 같은 경우 얘 BA2니까 소문자 A를 A의 원자량이라고 한다면 2A 더하기 B의 원자량은 소문자 B, 이렇게 한 게 2라는 거지, 2. 그리고 자, A2니까 2A가 1이라는 얘기지. 그럼 A 하나당 0.5만큼의 원자량을 가지고 있네요. 원자량이 0.5니까 B는 1이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겠다. 자, 원자량은 B랑 A랑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크다? B가 더 크다. 두 배만큼 크겠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보기가 되는구나 알 수 있겠습니다. 1몰의 질량을 물어봤다. 야, 1몰의 질량 외웠죠? 이거 뭐야? 분자량이잖아. 1몰의 질량은 화학신량이잖아. 따라서 화학신량 이미 분자량 구했죠? 화학신량 B. 자, 가가 나의 몇 배야? 가가 나의 두 배야 라고 하는 거 디귿 맞는 설명. 1몰의 질량에 대한 의미를 너네가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마지막 리을 Wg에 들어있는 A 원자수. 자, 이렇게 Wg에 들어있는 A 원자수 신경 안 써도 1g에 들어있는 원자수라고 되는데 일단 Wg에 들어있는 원자수라고 했어. 아무튼 같은 질량만큼 있을 때니까 그냥 1g당 A 원자수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1g당 A 원자수를 물어보고 있는 거.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1g당 일단 분자수에다가 한 분자당 A 원자수를 곱해주시면 되겠죠? 자, 1g당 분자수는 몇이야? 자, 요거 BA2의 1g당 분자수는 요거 분자량이 분자량 분의 1 이렇게 구합니다. 즉, 분자량이 2니까 2분의 1이고요. 자, 일단 요거의 A의 원자수는 몇 개야? 두 개 있죠? 2입니다. 여기서는 어때? A2는 자, 1g당 원자수가 1분의 1이니까 1 곱하기 그리고 한 분자당 A 원자수는 두 개 있죠? 그래서 이들의 비율을 구해보면은 얘는 1 나오고요. 얘는 2 나옵니다. 어때요? 나가 더 크죠? 따라서 리을은 틀린 보기, 답은 니은과 디귿만 맞는구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프린트 4페이지 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같은 온도 압력에서 라고 나와있죠. 질량이 같은 기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질량이 같은 거 반드시 체크를 해두시고요. 자, 일단 같은 온도 압력이라고 하니까 아보가드로 법칙 써야겠다. 1번 아보가드로 법칙, 부피는 분자수에 비례하고요. 2번
밀도가 나온다면 분자량에 비례하고요. 3번 단위 부피당 분자수는 언제나 일정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세 가지 이론 당연히 바로바로 나오셔야겠죠. 자, 질량이 같은 기체 가, 다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은 가, 나, 다에 뭐가 같다고 했어? 질량이 같다고 했어. 따라서 질량의 비율이 전부 1대 1대 1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보니까 부피가 어차피 뭐에 비례하니까 몰수에 비례하니까 지금 보면은 기역에서 분자량을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자량의 비를 구해야 되는데 이 분자량의 비를 구하려면 우리는 몰수의 비를 구해야 된다고. 근데 어차피 몰수비가 뭐야? 부피비랑 똑같을 거란 말이야. 뭐에 의해서?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따라서 부피비가 지금 22대 1대 11대 8이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분자수비도 몰수비도 22대 11대 8이야 라고 구할 수가 있겠다. 자, 분자량은 어때? 몰수분의 질량 해주시면 되니까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22분의 1대 11분의 1대 8분의 1이야 라고 해주시면 되겠다. 요거 조금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큰 수 한번 곱해보자. 88 대충 곱해주면은 얘는 4대 8대 11. 아, 분자량의 비는 4대 8대 11이야 라고 나오기 때문에 지금 가가 XY4였고요. 나가 Z2였고요. 다가 XZ2였습니다. 지금 보면 XZ2가 11인 거고요. 그리고 XY4가 4인 겁니다. 따라서 XZ2가 더 분자량이 큰 게 맞는 설명. 자, 니은 1g에 들어있는 분자수, 원자수. 자, 1g당 원자수를 물어보고 있다. 1g당 원자수. 자, 1g당 원자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구합니까? 자, 요거는 먼저 1g당 뭐부터? 분자수부터 구하라고 했지? 거기다가 뭘 곱해라? 한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한 분자당 원자 수를 구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한 분자당 원자 수는 그들의 화학식만 보면 알 수 있죠. 얘는 5원자 분자 X1, Y4개, 얘는 2원자 분자 XZ2는 3원자 분자. 근데 누구랑 누구 비교하는 거냐면 가와 나를 비교하라고 하네. 그죠? 자, 그럼 해봅시다. 자, 일단은 얘를 구하기 위해서 1g당 분자수. 1g당 분자수는 화학식량으로 그냥 1g을 나눠주면 된다라고 했죠. n분의 1 이렇게 구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자, 화학식량 나와있죠. 얘랑 얘랑 비교하니까 얘 4고 얘 8입니다. 4분의 1이 1g당 분자수고요. 한 분자당 원자수는 얘는 5개입니다. 그죠? 자, 얘는 자, 나는 8분의 1, 1g당 분자수 8분의 1 몰 곱하기 한 분자당 지금 2개 있습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자, 이 두 값을 비교해보자 라는 거. 자, 그러면은 요거 비율이 몇이야? 자, 요거 해주면은 비율이 4분의 5대 4분의 1이잖아. 그치? 약분해주니까 4로. 그래서 5대 1이야 라고 하는 거. 2.5배가 아니라 5배가 되겠죠. 가가 나의 5배야 라고 해주셔야 되겠죠. 니은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디귿 원자량 X랑 Y 구하란 얘기는 일단 연립방정식 풀어서 X랑 Y를 구해달란 얘기. 자, 그러니까 우리 분자량 다 나와있잖아. 그지? 분자량이 이렇게 나와있으니까 연립방정식 3개 완성할 수 있겠다. X의 원자량 소문자 X, Y의 원자량 소문자 Y, Z의 원자량 소문자 Z라고 해놓고 우리 X랑 Z를 조금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가 같은 경우는 X 더하기 4Y가 되겠고요. 이게 바로 4였단 얘기. 그지? 자, 나 같은 경우는 Z2니까 2Z가 8이었단 얘기. 따라서 Z는 4란 얘기입니다. 그쵸? 자, Z가 나왔네요. 자, XZ2. 자, X 더하기. 자, X 더하기 2Z는 11이란 얘기인데, Z값이 나왔잖아. 얘가 Z가 4래. 그러면 이 값은 8이 되겠죠? 8은 11이니까 X값은 이렇게 넘어가주면 3 나오는 거 알 수 있겠다. 자, X랑 Y랑 비교해봐. X랑 Z랑 비교하면 Z가 더 원자량이 크죠?
더 완전히 커야 되니까 디귿은 틀린 보기 답은 기억만 맞는구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요거 우리 수업 시간에 풀긴 했는데 그냥 이어서 푸는 느낌으로 다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가와 나의 분자식이 나와 있고요. 지금 전체 원자수가 나와 있다. 그쵸? 자, 전체 원자수가 나왔으니 이 전체 원자수의 정의를 한번 써보자. 자, 전체 원자수라고 하는 거는 전체 원자수는 한 분자당 원자수에다가 전체 분자 수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지금 보니까 한 분자당 원자수는 바로 나오죠. 자, 얘는 3원자 분자고요. 얘는 4원자 분자입니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아, 얘는 요 3n이라는 값은 한 분자당 원자수 3 곱하기 분자가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치 해서 나온 거야. 분자수는 n개만큼 있었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는 거지. 요게 지금 분자수가 되는 거야. 그치? 자, 얘 같은 건 어때? 얘 4 곱하기 몇을 했더니 8n이 나왔다는 얘기잖아. 아, 얘 분자수는 2n이었구나 라는 거. n 대 2n. 분자수가 1대 2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그랬는데 a의 원자량과 b의 원자량을 구하라고 하네요. 자, 그럼 가와 나의 뭐를? 질량이 B가 나왔잖아. 지금 가와 나의 질량 B가 AB2, AB3 해서 가와 나의 질량의 B가 2대 5라는 거 나왔고요. 그리고 이들의 분자수 B. 분자수 B가 어때? 얘 N개 있고 2N개 있다라는 게 나와 있잖아요.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N개 있고 2N개 있으니까 B는 1대 2겠네. 그지? 1대 2라는 거 알잖아. 따라서 분자량의 B는 요거 나눠주시면 되겠죠? 2대 2분의 5니까 몇 대 몇? 4대 5야 라고 하는 사실. 따라서 연립방정식 한 번만 풀면 A와 B의 원자량 바로 나오겠다. 자, 가의 원자량은 A의 원자량을 소문자 A라고 논다면 B는 2B 이렇게 돼서 얘가 4란 얘기, A 더하기 3, B 한 개 몇이란 얘기? 5란 얘기. 서로 빼주면 몇 나온다? B는 1 나오고요. B 1 넣어주면 A는 2 나옵니다. 따라서 A의 원자량 2고요. B의 원자량 1입니다. 2분의 1이에요.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티도시 일기압, 아보가드로 법칙, 기체 가, 다에 대한 자료이다. 전체 원자수 이번에 상대값 이렇게 나왔다. 자, 뒤에도 아마 풀겠지만 상대값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 실제 값도 조금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 값도 나오게 하게 실제 값도 구해 볼 겁니다. 실제 값. 자, 그리고 전체 원자수를 나왔으니까 우리 전체 원자수에 대한 값을 조금 쓸 수 있어야겠죠. 정의. 이렇게 써봅시다. 한 분자당 원자수 곱하기 분자수 이렇게 해주면 된다라는 거 당연히 알 수 있겠죠? 자, 그러고서는 지금 보니까는 지금 뭘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네요. 자, 근데 각각의 전체 실제 분자수를 구하기 조금 어려우니까 우리 좀 비율로 갑시다. 지금 보면은 부피를 알면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부피가 몰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지금 가나다를 봤을 때 가와 다의 분자수의 비율은 알 수 있어. 그치? 몇 배입니까? 다가 두 배만큼 있죠? 그러니까 얘가 1일 때 얘가 2란 얘기야. 그러니까 분자수가 얘가 1몰 있다고 그냥 치자. 1몰 있다고 치면은 얘는 다는 2몰 있는 거야. 그냥. 그쵸? 여기다가 한 분자당 원자수는 그냥 분자식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얘 3원자 분자. 그치? 얘는 4원자 분자. 3원자 분자. 그러니까 얘는 3이고 얘는 4고 얘는 3이야. 곱했을 때 요 실제 값이 3이라고 내가 그냥 이번 문제에선 치는 거야. 그지? 곱했을 때 6이라고 치는 거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지금 보면 요거와 요거의 비율, 그리고 요거와 요거의 비율이 서로 같아야 된단 말이야. 왜냐면 상대값의 비율과 그리고 실제 값의 비율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실제 값의 비율을 통해서 상대값이 나오는 거잖아요. 따라서 얘가 두 배만큼 있으니까 y는 몇인 거야? 2가 되겠죠. 그만큼 그대로 두 배만큼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y는 2야 라고 구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 그쵸?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얘도 역시 마찬가지야. 봐봐.
얘를 구, 실제 값을 얘를 구해야지 요 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요 실제 값, 요게 얘랑 얘랑 비율이 지금 두 배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역시 마찬가지 두 배만큼 있어야 돼. 그래서 얘는 6이야, 6. 그러니까 전체 원자수에 대한, 나의 전체 원자수에 대한 실제 값이 6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값, 6 곱, 4 곱하기 얼마를 했더니 6이 나와줘야 된단 말이죠. 따라서, 아, 얘는 2분의 3몰만큼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2분의 3몰에 해당하는 부피. 이거 몇일까? 그치, 1.5몰이야. 지금 보면은, 1몰일 때 6리터라고 했으니까, 위에서 내가 그냥 하기를, 기준을 세우기를 애초에 이걸 먼저 기준을 1몰이 6리터야 라고 세운 거죠. 따라서 1몰일 때 6리터니까 2분의 3몰일 때는 6, 3, 18, 18리터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18 더하기 y는 2니까 20 나와야겠죠? 따라서 기억은 틀렸다라는 거. 자, 니은 원자량을 물어보고 있네요. 자, 원자량 물어보려면 일단은 그들의 분자량을 구해야 돼. 자, 분자량. 근데 분자량을 충분히 구할 수가 있는 게 우리 몰수 이렇게 기준 잡아서 구했잖아. 1몰의 질량이 얘가 16이란 얘기야. 가는 1몰의 질량이 16이니까 가의 분자량은 16이겠다. 2분의 3몰의 질량이 30이야. 그러면은 1몰일 때 몇일까? 3분의 1 곱해주시면 되겠죠? 얘가 2분의 3일 때니까 여기다가 3분의 1을 곱해주시면 1몰의 질량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20이야라고 분자량 구해주시면 되고요. 자, 잘 모르겠으면은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분자, 자, 질량이 지금 나왔을 때 얘를 몰수로 나눠줘야 분자량이 나오는 거잖아. 질량이 30이야. 근데 몰수가 2분의 3이잖아. 그러면은 이거 계산해주면은 3분의 60이니까 20 나오죠? 그죠? 이거 번분수 해주면 따라서 이렇게 나와도 되고, 뭐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구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편하는 방법을 문제를 많이 풀면서 여러분들 체화를 시켜야 됩니다. 빨리빨리 풀수 있는 방법을. 자, 그럼 다는 분자량이 몇이냐? 2몰일 때 23이래. 그러면은 분자량은 2분의 23이 되겠죠. 자, 이거 분자량 이렇게 놓으면은 너무 지금 분수잖아. 헷갈리니까 그냥 다2 곱해버릴래. 곱해서 얘는 23 만들어 놓고, 얘40 만들어 놓고, 얘는 32 만들래. 어차피 비율로 따지는 거니까. 원자량 크기 비교는. 자, 그러면은 A의 원자량을 소문자 A라고 둔다면 A 더하기 2, B 한 개, 32가 나와줘야 돼. 자, 그럼 A 더하기 3B 한 거. 나가 40이 돼야겠죠? 그럼 서로 빼주면 샥샥 약분 되니까 B는 요거 8 나오겠다. B가 8 나오니까 8이 16, A는 몇 나옵니까? 16 나온다라고 하는 거. 따라서 A와 B 뭐 원자량 구해, 아, C를 구하는 거네. 그럼 A와 B를 구했으니까 C는 C 더하기 2, B 한 개에 23 나와야 되는데, B가 8이래. 8이 16, C 더하기 16은 23. 따라서 C는, 자, 6에다가 몇 도야 이게 나옵니까? 7 더하면 나오죠? 그죠? 7, 24, 13, 그지? 그래서 C는 7이야. 얘는 7이고, 그리고 B는 8이야. B가 더 커. 니은 맞는 설명되는구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1g에 들어있는 B 원자수. 자, 1g당 B 원자수. 요런 거 풀려고 우리 실전이론 열심히 정리했던 거죠. 자, 1g당 B 원자수라고 하는 거 어떻게 구한다고 했니? 그렇지. 1g당 분자수에다가, 그리고 한 분자당 B 원자수 해주면 된다라고 했죠? 자, 그럼 여기서 나와 달을 비교하라고 했으니 나와 달을 비교해 봅시다. 자, 일단은 한 분자당 B 원자수. 나 같은 경우는 B 3개 있고요. 다는 B가 두개 있네요. 얘는 3이고요. 얘는 2입니다. 여기다가 1g당 분자수만 곱해주시면 됩니다. 얘 분자량 다 우리 구했죠? 나는 40이었고 다는 23이었어. 그지? 자, 그러면은 1g당 분자수니까 요거 1g을 화학식량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 40분의 1몰이고요. 23분의 1몰이야 라고 해서 요가 비교해주면 40분의 3대 그리고 23분의 2야. 자, 이랬을 때 우리 어떻게 하냐면요, 분자 또는 분모를 똑같이 맞춰줘야지 우리 대소각이를 바로 바로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는데, 지금 분모를 맞추기는 조금 어려워. 그래서 분자 값을 똑같이 맞춰봅시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 2를 곱해서 6으로 만드는 거야. 양변은 얘는 3을 곱해서 분자를 6으로 만드는 거죠. 어차피 3분의 3, 2분의 2 곱해진가
1을 곱하나 마나 한 값이죠. 그러면은 얘는 80분의 6이 되고요. 얘는 3이 6, 69분의 6이 되니까 아 분모가 작은 이 친구가 더 크겠다. 분자가 일정한 상황에서 따라서 다가 커요. 이렇게 돼야 된다. 디귿은 틀린 복이 되겠다. 답은 니은만 맞는구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4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기체 가와 나의 1g당 분자수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각각 AB2 또는 AB3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지금 가와 나의 지금 뭐가 주어진 거야? 가와 나의 1g당 분자수가 주어진 거죠. 자, 1g당 분자수의 단위가 뭡니까? 그램당 X당 Y니까 그램당 분자수는 몰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 몰 퍼 그램이구나. 어디서 많이 봤니? 자, 우리 분자량의 단위가 뭐였죠? 분자량 기호로 M의 단위가 1몰의 질량이었죠. 1몰당의 질량이었죠. 이거의 역수네, 그지? 따라서 얘네들의 1g당 분자수가 지금 현재 가와 나가 가는 4N이고요 나는 5N이니까 4대 5의 비율이잖아. 그러면은 이들의 분자량의 비를 이거의 역수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지. 이거의 분자량의 역수 서로 지금 역수 관계잖아. 따라서 나는 분자량을 이걸 그 보고 그대로 구할 수 있다. 4분의 1 대 5분의 1이구나. 따라서 얘 몇 대 몇이구나? 5 대 4구나라는 거. 지금 보면은 나 가가 나보다 분자량이 크네요. 라는 거. 자, 봐봐. 지금 나와 있는 거는 AB2랑 AB3야. A의 원자수와 같은데 B가 얘가 더 많네? 그러면은 AB2랑 AB3랑 비교했을 때 당연히 분자량은 당연히 얘가 더 크겠죠. AB3가. 분자량 큰 게. 분자량이 크니까 가가 AB3이고 나가 AB2야 라고 우리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치? 자, 일단은 1g당 분자수를 이용해서 분자량을 확인을 했고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AB와 AB2와 AB3가 가와 나에 어떻게 해당이 되는지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억에서 물어보는 원자량 A의 원자량과 B의 원자량을 구할 수 있겠다. 지금 가를 보면 AB3야. 그럼 얘는 A의 원자량 더하기 B의 원자량의 3배가 바로 5라는 거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AB2의 분자량은 A 더하기 2B 한 개 4라는 거 알 수가 있겠다. 연립방정식 한 번만 풀면 끝. B는 1 나오니까 A는 2 나오겠다. 따라서 누가 더 큽니까? A가 더 크죠? 그 기억은 맞는 설명. 니은 1g당 원자수를 물어보고 있네요. 예고 안 보인다. 자, 1g당 원자수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또 정의 써야겠죠. 자, 1g당 분자수 곱하기 한 분자당 원자수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1g당 분자수가 의미하는 거 요거 나와 있잖아. 이미 1g당 분자수 4대 5라고. 그러면은 4 곱하기 한 분자당 원자수는 A 하나 B 3개니까 4개예요. 자, 한 분자당 여기 나에서의 1g당 분자수는 5입니다. 곱하기 한 분자당 원자수는 몇이야? 얘는 3이겠네요. 요거 비율 구해주면 되겠죠? 얘 16 나오고요. 얘 15 나옵니다. 가가 더 크네요. 니은 틀린 보기. 자, 같은 온도 압력에서 아, 뭐 써라 이거? 아보가드로 법칙 써라. 아보가드로 법칙 1번. 부피는 분자수에 비례합니다. 2번 밀도는 분자량에 비례합니다. 3번 단위 부피당 입자수 몰수는 일정해요 라는 거. 그 중에서 지금 2번에 대한 걸 물어보고 있죠. 우리 괜한 걸 외우는 거 절대로 아니라는 거. 기체의 밀도는 물어보고 있어? 아 이거 기체의 분자량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밀도의 B equal 분자량 B니까 분자량 B 자체가 5대 4라고 구했죠. 따라서 밀도 B 또한 5대 4가 되겠다. 그래서 가가 더 밀도가 크겠죠. 따라서 나와 다 비긋 가가 더 커야 되니까 디귿은 틀린 보기. 정답은 기억만 맞는구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항부터는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는 거 여러분들 느끼셨을 텐데요. 바로 이렇게 어려워지는 문제부터가 이제 전체 원자수에 대한 개념을 물어보면서 조금씩 어려워지고 또 마치 퍼즐을 푸는 느낌으로 문제를 풀어야겠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 조금 느낄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원자수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5번 문제부터 한번 문제부터 읽어볼게요. 자, 표는 기체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가와 나의 무엇은 같다? 그렇죠. 분자량은 같다 라고 나와 있네요. 이런 거 놓치시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전체 원자수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정의를 좀 쓰고 시작합시다. 전체 원자수라고 하는 것은 한 분자당 원자수에다가 뭘 곱합니까? 그렇죠. 분자의 몰수. 분자수를 곱해서 구하죠. 그죠? 자, 지금 보면은 한 분자나 원자수는 화학식, 분자식만 보면 알 수가 있죠. 자, 가 같은 경우는 A가 하나 있고요. B가 하나 있습니다. 총 두 개의 원자, 2원자 분자이죠. 자, 나 같은 경우는 A가 두 개 있고요. C가 네 개 있네요. 6원자 분자입니다. 따라서 두 개 있고 여섯 개 있다라는 거 바로 알 수가 있다. 곱했을 때 2 곱하기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어야 되니까 아, 분자는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었구나, 몇 몰 있었구나, 1몰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아, 가는 1몰이야. 나는 몇 몰 있었을까? 라는 사실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요게 어디에 숨어있냐? 바로 A의 질량의 비율에 숨어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가와 나의 분자에서 선생님이 뭐만 한번 볼 거냐면 한 분자당 얘네들이 한 분자 있을 때, 즉 같은 개수만큼 있을 때, 한 개 있을 때 A 원자 수를 한번 세볼게요. 아, 원자 수를. 자, 가 같은 경우는 한 분자 있을 때 A 하나밖에 없죠. 1입니다. 나는 분자 하나가 있을 때 A는 두 개만큼 있어요. 즉 한 분자당 같은 몰수만큼 있을 때 A의 원자 수는 두 배 있네요. 가와 나가 두 배의 관계 있어. 그 얘기는 A가 만약에 A의 원자량이 2였다면 A가 하나 있으니까 2만큼 있는 거니까 즉 나에서는 A가 4만큼 존재하겠죠. 즉 질량 B도 1대 2로 존재를 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실제로 어때? A의 질량 B가 12대 24, 즉 두 배만큼 들어있죠. 따라서 아, 가와 나의 입자수가, 즉 분자수가 서로 같구나라는 사실이 바로 A의 질량에서 보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 분자수는 똑같이 아보가드로 수만큼 들어있구나 라는 사실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나 또한 1몰 있구나 라는 걸 끄집어낼 수 있으셔야 돼요. 그죠?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 어려웠을 것 같은데 요거 한번 잘 정리해 두고 나중에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그죠? 자, 그러니까 Y값은 몇이 나오는 거야? 6NA, 6 곱하기 아보가드로 쓰니까 니은은 맞는 설명이야 라고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니까는 둘 다 1몰만큼 있어. 자, 근데 가에 지금 X값을 구해야 돼. 질량을 구해야 돼. 자, 요 질량의 의미는 뭐냐면 가와 나가 지금 현재 똑같이 1몰만큼 있을 때 1몰의 질량을 의미하는 거죠. 자, 1몰의 질량이 의미하는 게 뭐야? 화학식 양이야 라고 하는 거, 분자량이야 라고 하는 거. 아, A2C4의 화학식 양이 분자량이 28이었구나.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 가와 나의 뭐는 같다고 했어? 분자량은 같다며. 나의 분자량이 28이니까 가에서의 1몰의 질량도 똑같이 28이어야 돼. 따라서 X값은 14가 아니라 28입니다 라고 구해주시면 됩니다. 디귿, 원자량을 구하라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연립방정식 한번 풀어야겠다. 그쵸? 자, 지금 보니까는 얘가 1몰 했을 때 28인데 얘가 12만큼 있네요. 자, 그럼 여기서는 B는 얼만큼 있는 거야? 자, A가 지금 12만큼 있어. A의 원자량이 12인 거죠? 자, 그러면은 1몰 1대니까 얘 1대1로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A는 12만큼 있을 때 B는 얼만큼 있어? 아이고, 얘가 A죠. 자, 그러니까 B는 요거 B 더하기 A 했을 때 28이 나와야 되니까 16만큼 있어. 따라서 둘의 원자량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커? B가 더 커. 근데 A가 크다고 했으니까 D것도 틀린 거야 라는 거. A의 원자량은 12고 B의 원자량은 16이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따라서 니은만 맞는 2번 되는구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볼게요. 자, 표는 T도 C 일기압, 아, 아보가드로 법칙 써야지. 자, 가, 다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했고요. 역시 마찬가지 전체 원자수 나와 있는데, 지금 전체 원자수의 상대값이 나왔네. 요런 거 여러분들 실수하기 참 좋아요. 그죠? 상대값이 있다는 얘기는 이거에 대한 실제 값도 있다는 얘기고, 이 실제 값과 상대 값을 비교해서 문항을 풀어 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 전체 원자수에 대한 정의를 쓰고 시작을 합시다. 전체 원자수는 한 분자당 원자수에다가 뭘 곱합니까? 그쵸. 분자의 몰수, 분자수를 곱해가지고 구하는 거죠. 한 분자당 원자수는 분자식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했다. 자, A, B, 가 같은 경우는 2원자 분자, 나는 A to B, 3원자 분자. 다는 안 나와 있네요. X 더하기 1만큼의 원자로 구성된 분자다라는 거. 그러면은 얘는 2고요. 얘는 3이고, 얘는 X 더하기 1입니다. 그쵸? 자, 그리고서 분자수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표에 보니까는 이 분자수에 대한 개념을 숨겨서 알려주고 있다. 그지? 지금 보면은 가에서 가와 다 같은 경우는 아예 애초에 그냥 알려줬네요. 대놓고 1.5 아보가드로 수란 얘기는 1.5몰 있다는 얘기잖아. 그지? 따라서 분자수 얘는 2분의 1.5를 그냥 2분의 3이라고 할게요. 2분의 3몰 있어라고. 그러면은 다 같은 경우는 0.5몰이니까 2분의 1몰 있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부피를 봐봐. 나에서는 분자수를 알려주지 않았지만 부피를 통해서 지금 분자수를 알려주고 있잖아요. 왜? 1몰의 부피가 28리터인데 얘는 7리터 있다는 얘기는 얘 28로 나눠주면 1몰의 부피로 나눠주면 바로 몰수가 나온다는 거 7, 4, 28, 4분의 1몰 이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4분의 1몰만큼 있어. 그럼 둘을 곱했을 때가 전체 원자수의 실제 값이야 라고 하는 거. 그럼 실제 값은 가에서는 곱해주면 3이고요. 나에서는 4분의 3이고요. 다에서는 2분의 x 더하기 1이야 라고 구할 수가 있겠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선 보니까는 지금 보면 상대값의 b과 그리고 b와 실제값의 b는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단 말이야. 요걸 가지고 이제는 문항을 풀어나가셔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보면 이 z값을 구하기 위해서 요 비율과 요 비율이 같아라는 걸로 풀게요. 4대 z는 3대 4분의 3이야 라는 걸로요. 따라서 4대 z는 그리고 3대 4분의 3의 비율이 되어야 돼. 따라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아요. 3z는 몇이야? 3이야. z는 1이야 라고 바로 11 같네. 1이야 라고 바로 나오는 거지. 그치? 아, z값이 1이었구나 라는 거. 자, 그럼 두 번째 x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똑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면, 자, 이 친구와 이 친구의 비율이 4대 2라는 걸 통해서 이 친구와 이 친구도 똑같이 4대 2일 거야 라는 거 해서 x값을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4대 2는 3대 2분의 x 더하기 1이야 라고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 해주시면 6은 4 곱해주시면 몇입니까? 2x 더하기 2야. 따라서 x 값은 몇이야? 2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아, x가 2였구나. ab2였구나 라는 사실 바로 알 수가 있겠죠. x와 z는 바로 구했네요. x 더하기 z값은 몇입니까? 3입니다. 우리는 y값만 구하시면 되네요. 자, y값은요. ab라는 물질 분자의 질량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요 질량을 조금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 일단은 원자량을 조금 각각 계산을 해줘야 될 것 같아. 그치? 그래야지 요 y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원자량을 계산하기 전에 먼저 이거 봐봐라. 자, 지금 이 녀석들의 분자량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 근데 우리 충분히 분자량 구할 수가 있는 게 질량값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들의 분자수를 전부 다 알고 있잖아. 그러면은 질량이 나왔을 때 분자 수를 곱 나눠주면 얘가 분자량이 각각 나오는 거죠. 그죠? 자, 근데 뭐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자, 봐봐. 얘가 지금 4분의 1몰. 4분의 1몰 있을 때 11g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얘가 1몰 있었다면, 자, 여기다 분자량을 적어볼게요. 자, 1몰 있었다면은 몇 그램 있어야 되는 거야?
4를 곱한 값인 만큼, 즉 44g만큼 있어야겠죠? 즉 이게 1몰의 질량이 44니까 분자량이 44야 라고 구할 수가 있겠다. 역시 마찬가지 얘가 2분의 1몰 있을 때 23이야, 23g이야. 그렇다면 얘가 만약에 1몰 있었다면 몇 g이었을까? 46g이야 라고 구할 수가 있겠죠. 같은 방법으로 지금 y값이 A, B가 지금 2분의 3몰 있으니까 얘가 A, B가 1몰 있으려면은 몇 곱해야 돼? 3분의 2를 곱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3분의 2y야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잘 모르겠으면은 방금 이 방법이 어려우면 그냥 몰수로 나눠서 이렇게 분자량을 구하는 거야 라고 해놓고 2분의 3으로 y를 나눠주시면 되겠죠. 뭐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아무튼 분자량 값을 다 구했어. 자, 그러면은 우리 A의 원자량을 소문자 A, B의 원자량을 소문자 B로 해놓고, 자, A, B, A to B, 나부터 한번 나부터 써봅시다. 나의 경우에는 2A 더하기 B죠? 원자량이 합이 그게 뭐다? 44야 라고 구해주시면 되겠죠. 다는 A, B, 2니까 A 더하기 2B가 몇이란 얘기? 46이란 얘기. 자, 요거 한번 통일시켜 봅시다. 자, 이거 연립해야 되니까는 위에 식에다가 2를 곱해서 둘을 한번 빼볼게요. 그럼 2 곱해주면 4, 2, 예, 88 되고요. 빼주시면 B가 샥샥 날아가면서 3A는 자 몇입니까? 42 나오네요. 자, A는 14 나오죠? A가 14 나오고 B는 16 나옵니다. A값을 넣어주면은 B가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A와 B가 나왔으니까 분자량을 구할 수 있겠다. 여기서 이 분자량은 어떻게 구해? A와 B가 하나씩 있으니까 14 더하기 16 했던 30, 이게 3분의 2y야. 따라서 y는 몇이야? 2분의 3 곱하기 30이니까 몇입니까? 45야 라고 구할 수가 있겠다. y값이 45니까 3분의 45는 15입니다 라고 해서 4번 되는구나 구해낼 수가 있겠죠. 7번입니다. 표는 티도시 일기압에서 가, 다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해놓고 역시 마찬가지 전체 원자수가 나와 있는데요. 전체 원자수의 상대값이 나와 있으니 조금 주의해야겠다라는 거. 그럼 전체 원자수에 대한 뭐부터? 일단 실제 값을 구해봐야 되고요. 실제 값도 구해봐야겠고, 그리고 전체 원자수에 대한 정의를 조금 써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전체 원자수는요, 한 분자당 원자수, 자 이제 외울만도 됐죠, 그죠? 원자수 곱하기 분자수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자, 그럼 분자수를 알아야 되는데 어디에 숨겨져 있다? 부피에서 숨겨져 있잖아요. 자, 지금 보면 1몰의 부피가 24리터라고 나와 있으므로 얘 24로 나눠주면 몇 몰인지 바로 나오겠다. 8324 3분의 1몰이야. 그치? 한 분자당 원자수는 우리 분자식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어. 얘는 3개, 얘도 3개, 얘는 6개야 라고 하는 사실. 3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 지금 보면은 나는 구할 수가 없지만 다 같은 경우는 질량과 분자량이 나와 있네요. 자 우리 질량이 나왔을 때 나는 몰수를 구하고 싶으면 분자량을 나눴잖아요. 자, 요 식을 이용하시면 그치? 그러면은 요 분자수를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요거 104로 나눠주면 되겠다. 나눠주면 4분의 1몰이야 라는 사실 알 수가 있고 원자수는 6이죠? 얘는 3이었습니다. 곱했을 때 몇 나옵니까? 1이 나오네. 이거 뭐야? 상대값이랑 실제값이 서로 같네. 그지? 아, 그냥 상대값이라고 했던 거 약간 여러분들 페이크 주려고 했던 거구나. 무섭게 해주려고. 자, 그럼 여기 역시 마찬가지. 둘이 곱했을 때 2분의 3 나오나요? 2분의 3, 1.5? 1.5라는 값이 그냥 B로 쓸 수 있겠구나 라는 사실. 어차피 B 그치 똑같이 나오니까. 자 그럼 이 곱했을 때 지금 상대값이 1.5면 실제값도 1.5일 거란 말이야. 그치 똑같이 곱했을 때 1.5 나와야 돼. 2분의 3이 나와야 돼. 아 요거 나는 2분의 1몰 있었어 라고 하는 사실. 나의 몰수가 바로 구해지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뭘 구할 수 있나요? 얘가 2분의 1몰이야? 그럼 부피는 몇이야? 자, 1몰일 때 24리터야. 근데 2분의 1몰일 때는 몇 리터일까? 12리터야 라고 나오는 거지. 따라서 A값은 12리터야 라고 하는 거. A 곱하기 B 하라고 합니다. 12 곱하기 B값은 2분의 3이잖아요. 1.5니까 약분해서 63,
18 나온다. 기억받는 설명. 니은 1g에 불어있는 전체 원자수 드디어 나왔다. 1g당 원자수. 너무너무 중요했죠? 그래서 여기 옆에다 한번 써보면 자 우리 1g당 전체 그냥 원자수로 할게. 그지? 1g당 원자수. 자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 먼저 1g당 분자수를 구해야 된다고 했죠? 여기다가 뭘 곱하면 돼? 그치 한 분자당 원자수를 구해주시면 바로 1g당 원자수가 나온다라고 했어. 자 근데 지금 보니까는 나와 다를 비교하라고 하니 자 나와 다를 비교하라고 하니까 한번 볼게요. 자 나는 지금 ZX2고요 다는 ZY2입니다. 1g당 분자수를 알기 위해서는 나는 뭐 해야 돼? 아 1g당 분자수 자 질량이 1g이래 그러면 얘네들의 분자의 몰수를 구하려면 나는 화학식량으로 나눠줘야겠다. m분의 1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구했던 거 기억나죠? 요 m값 즉 화학식량을 좀 알아야겠다라는 거. 자 근데 지금 분자수가 몰수가 다 나왔잖아. 얘가 지금 2분의 1몰일 때 23이란 얘기야. 질량이 나가 그러면은 얘가 1몰일 때는 1몰의 질량이 분자량이니까 즉 46이 되겠죠. 이거 못하겠으면은 얘 그냥 2분의 1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그지? 자 아무튼 간에 아 얘 46이야 그러면은 나의 1g당 분자수는 46분의 1몰이란 얘기. 다는 이미 104라고 나와있죠. 104분의 1몰이야. 근데 한 분자당 원자수가 몇이야? 자 얘는 한 분자당 원자 3개 있고요 얘는 한 분자당 원자 6개 있잖아. 그지? 3 곱해주시면 1g당 원자수 나오는 거야. 46분의 3이야 라고. 자 얘는 6 곱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104분의 6이야 라고 나오는 거지. 자 둘의 값이 누가 더 크고 작은지만 비교하면 돼. 대소관계 파악. 자 그런데 조금 이런 거 좀 못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있는데 자 이럴 때 꿀팁 알려줄게. 꿀팁. 자 분자를 똑같이 맞추거나 분모를 똑같이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둘 중에 맞추기 쉬운 걸 골라. 자 지금 보면은 분자를 똑같이 맞추는 게 좋겠죠. 6으로. 그러면 여기다 2를 곱하면 6이 나오잖아. 근데 그냥 마음대로 값을 바꾸면 안 되니까 분모도 똑같이 2를 곱해줘야겠죠. 그래야 2분의 2를 곱하는 셈이니까 1을 곱하는 거나 다름이 없죠.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다. 자, 2 곱해주면 6이 12. 그러면은 92 나오나요? 자, 지금 분모 값은 똑같, 분자 값은 똑같으니까 볼 필요 없음. 자, 분모가, 다가 더 크니까 전체 값은 나가 더 크겠죠. 자, 요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가 더 큰 값이 맞아. 니은 맞는 설명. 그치? 디귿. 티도시 기압에서 X2의 6리터의 질량을 물어봤는데 자 지금 보면 6리터라는 게 지금 몇 몰이라는 거야. 1몰이 24니까 요 24로 나눠주면 6리터는 몇 몰이야? 6리터는 64, 24. 4분의 1몰이야. 4분의 1몰의 질량을 물어보고 있는 거네. 이 친구의 뭘 알아야 돼? 화학식량을 알아야지 풀 수 있어. 왜냐면은 질량을 알기 위해서는 화학식량 곱하기 몰수를 알아야 되거든요. 몰수는 알지만 얘를 모르니까 화학식량을 구해줘야겠다. 즉 X의 원자량을 요 연립을 통해서 구해야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XY2 이 녀석의 분자량도 구해야겠다.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얘가 지금 3분의 1몰 있을 때 18g이니까 얘가 1몰 있다면 여기다가 3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8에다가 3을 곱하면 3배니까 몇입니까? 38에 24, 31은 3, 4, 5, 54네요. 자 그러면 연립 시작해봅시다. 아유 나 연립하는 게 제일 싫어. 자 가부터 보면 가는 xy2니까 2x 더하기 2y 한 개 54란 얘기고 자 나를 보면 자 zx2니까 2x 더하기 z 한 개 46이란 얘기죠. 자 다는 어떠니? 다는 2z 더하기 4y 한 개 104란 얘기. 아 이거 좀 연립을 좀 해보면은 일단 어디다가 좀 2를 곱해볼까? 자 가에다가 2를 곱할까요? 해주면은 요거 몇 나옵니까? 108 나오죠. 108 나오니까 요거 이렇게 빼줄게. 샥샥 약분 해주면 4 y 빼기 z는 자 이거 빼봐. 그럼 몇 나옵니까? 빼주면은
62인가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런 다음에 요 값을 또 어떻게 해야 돼? 빼야겠지, 빼야지. 아, 위에서 이렇게 빼자. 이렇게 빼주면은 우리 이게 y 다 약분되면서 z는 3z가 되는 거죠. 더하기로 바뀌니까. 그러고선 요거 계산해주면은 42 나온다. 따라서 z 값이 몇입니까? 3, 1, 3, 3, 42, 14 나오고. 우리 어차피 요 분자량 구하는데 이 분자량이 의미하는 게 x. 이 x가 x2의 분자량인 거죠. ex 구하면 되니까 우리 요두 번째 나식에다가 z를 넣어서 ex 값을 바로 구해버리자. ex는 46 빼기 14 하시면 되니까 요거 몇 나옵니까? ex 값이 요거 몇 나? 10, 32 나오죠? ex가 32야? 아, 요거 x의 분자량이 32야. 그럼 요 32를 4분의 1로 나눠주면 바로 질량이 나온다란 얘기. 또는 4분의 1몰일 때가 몇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그치? 여기다가, 아, 4분의 1, 4, 뭐야, 4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냥? 그래서 나눠주시면은 8 나오니? 4, 8에 32? 그치. 8g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4분의 1몰의 질량을 바로 구할 수가 있겠다. 그쵸? 3분의 2 곱하기 4분의 1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요. 디귿도 맞는 설명. 답은 기역 니은 디귿 5번 되는구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8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표는 AB2에 대한 자료이다. AB2의 분자량은 M이라고 하네요. 그래 놓고 지금 보니까는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 수가 나왔다. 그치? 자,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 수가 나왔어. 자, 그럼 이럴 때는 얘는 어떻게 구합니까? 먼저 1g당 분자 수를 알아야죠. 1g당 분자 수에다가 뭘 곱하면 돼? 한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한 분자당 원자 수를 곱해줘야 된다라는 사실 기억해야 된다라고 했죠. 자, 그랬을 때 지금 보니까는 한 분자당 원자 수는 몇 개입니까? A 하나에 B 두 개니까 세 개죠? 3입니다. 얘랑 얘랑 곱했을 때 1g당 분자 수가 몇이 되어야 n이라는 값이 나오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3분의 n이야 라고 1g당 분자 수가 나오겠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값을 각 한번 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기억을 봅시다. 1g당 뭐를 물어보고 있나요? 1g당 B 원자 수를 물어보고 있다. 자, 1g당 B 원자 수 이거 어떻게 구해? 먼저 1g당 분자 수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뭐 하면 됩니까? 한 분자당 B 원자 수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g당 분자 수 구했지. 3분의 n이라고 구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3분의 n 곱하기 한 분자당 B의 원자 수는 한 분자당 B의 원자 수 A 하나에 B 두 개입니다. B 두개 있네요. 따라서 1g당 B 원자 수는 3분의 2n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라고 하는 기억은 맞는 설명이구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니은 1몰의 부피를 물어봤네요. 1몰의 부피, 1몰당 부피를 물어봤다. 자, 그럼 1몰의 부피가 의미하는 게 뭐야? 일단은 지금 뭐가 나와 있냐면, 자, 여기 잠깐 밑에부터 적어볼게요. 자, 2리터 부피에 관련된 값은 2리터 이게 나와 있어. 자, 2리터는 뭐야? 지금 보면은 2리터라는 건 1g의 부피인 거지. 그지? 자, 2리터라고 하는 것은 1g당 부피가 몇이야? 2리터야. 이게 1g당 부피야. 근데 지금 물어보는 건 1몰당 부피를 물어보고 있죠. 근데 사실은 봐봐. 지금 질량으로 나와 있다. 지금 여기 현재 분자량이 m이래요. 그러면은 얘가 1몰이 쓰려면 질량이 몇 그램이어야 돼? 얘가 1몰당 부피는 사실은 m g당 부피랑 똑같은 거야. 그지? 분자량이 m이라고 했으니까 1몰의 질량 m g일 때 부피가 바로 1몰당 부피랑 같은 값이죠. 그랬을 때 1g의 부피가 2리터니까 m g일 때는 곱하기 m 해주면 되는 거야. 따라서 2리터에다가 분자량을 곱해주시면 2m리터야라고 나오는 거잖아. 따라서 니은 1몰의 부피가 2m리터야 맞는 설명이구나 알수 있겠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마지막 디귿 1몰에 해당하는 분자수. 자, 1몰의 분자 수를 물어봤죠? 지금 보니까 우리 현재 아까 구한 건 1g의 분자 수는 구했잖아. 그지? 지금
1g당 분자 수는 3분의 n이라고 구했어. 근데 내가 궁금한 건 1몰당 분자 수를 궁금한 거죠. 근데 1몰 어차피 이거 아까 요 관점이랑 똑같이 1g 즉 1몰의 분자 수는 1mg당 분자 수랑 똑같은 거잖아. 그죠? 분자량이 m이라고 했으니 1몰의 질량이 m이니까 즉 1g당 분자 수에다가 m을 곱해주면 그것이 바로 m g당 분자 수 즉 1몰당 분자 수가 나온다. 곱하기 m 해주시면은 3분의 mn몰이야 라고 나오니까 디귿도 맞는 보기구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조금 어려워해서 맨 마지막 문제로 놨거든요. 어떻게 풀이하는지 반드시 체크하셔가지고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풀이하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 방과 후 시간에는 새로운 실전 이론으로 정리를 조금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